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눈이 4월달에 한 번 정도만 더 오고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노우 타이어를 갈려고 갈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북동에는 눈이 갑자기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어에다가 휠까지 끼워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도 다 가고 해서 제가 타이어를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레거시 잡기가 있어서 레거시 잡기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고 얘네들을 이제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가 여기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는 컴프레셔예요. 12V로 쓰는 컴프레셔.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뭐 할 때 긴급하게 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12V로 쓸 수 있는, 이 배터리에다가 연결하면 바로 컴프레셔가 되는 이런 거고요. 자, 여기는 타이어 공기압 조절기도 있고요. 이 산골에 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은 타이어 교환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긴 선을 쓸 때는 얘를 쓰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임팩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타이어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임팩트예요. 전기 임팩트를 이용을 해서 가도록 할게요. 타이어 가는 거 처음 보셨지요? 신기하지요? 이거 신기할 거예요. 이 타이어를 갈러 가면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타이어 한번 가는데 15,000원이에요 한 짝당. 그러면 가을에 한번 갈고 또 봄에 한번 갈면 6만원씩 12만원이잖아요 12만원이면 휠을 보통 휠 하나에 3만원 4만원 하거든요. 중고 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은 한 해만 지나면 벌써 본전치기가 되잖아요. 예, 1년에 12만원씩을 써야 되는데 12만원이면 5년이면 60만원이잖아요 아이고 그 돈이면은요, 예, 타이어 갈고도 남아요. 자, 자 타이어를 빼겠습니다.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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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갈게요. 어메 안 빠지네. 어따 참말로 안 빠져보냐. 아이고야 여기 끼어버렸어요. 어메 이게 또 참말로 어째 이러냐. 어따 참말로 으따 안 도와주네. 이 볼트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음에 진짜 징한 거에. 아이고 징해버려요. 아 이것을 어찌 뺀다냐. 응? 얘가 좀 큰가? 아 제가 너무 아이고 굴 아이고 어메 굵은 걸로 해버렸구만. 잠깐 멈춰버려요. 자, 제가 이 타이어를 이렇게 휠체로 다 끼워져 있죠. 이 제도 휠체로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도록 할게요. 으이차.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너트를 끼우면 되겠죠. 이거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애껴야 잘 살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아끼기도 하고 이 동네가 눈이 많이 오니까 비상 상황에 얼른 얼른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혹시 그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만끽하시면서 산골에서 살고 싶은 그런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싱글이 돼버렸네요. 예, 연락 주시면 제가 환영합니다. 갑자기 환영 인사까지 하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 합니다. 저 안용현이고요. 010-2094.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시 또 이제 플레이를 저기 눌러야 되겠죠. 이쪽으로. 전에 서울 다녀오면서 브레이크가 다 망가져서 그때 브레이크를 갈았죠. 예, 그 차를 그때 브레이크 갈은 그 차입니다. 내일은 제가 춘천을 가요. 춘천. 이거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는구나. 춘천에 내일은 강원대를 갑니다. 제가 산림치유 1급 산림치유 상담사 1급을 제가 따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산림치유 뭐라 그러지? 산림치유 과라 그래야 되나? 산림치유 공부하러 내일은 하여튼 강원대학교 입학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타이어도 오늘 이렇게 갈아놔야 되겠죠. 아이야, 이런 반대로 돌려버렸네. 늘상 뭔가를 이렇게, 예. 앞바퀴는 예, 무사히 끝났고요. 이제 뒷바퀴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갈게요. 저는 충분하겠지요? 아이고, 아이야, 니들이 왜 무너지니? 자, 이제 잭을 내려볼게요. 자, 잭으로 타이리 내립니다. 얘가 레거시 잭이에요. 얘가 흔히 잭이라고 얘기하는데 레거시 잭이에요. 자, 덜렁 들고 가겠습니다. 우차!
진짜. 이게 또 맞아야 되는데, 아유. 오케이. 자, 바퀴가 두 개다. 지면에서 떠오를 때까지 얘를 이렇게 잭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둘 다 떠올랐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여기 작년에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를 넣어놨는데 작년에 느타리는 나왔어요. 올해는 표고하고 느타리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오면은 우리 또 맛나게 먹어야 되겠죠. 자, 이제 두부 이제 타이어를 이것이 다 저기 뭐라 이만 칼슘이 많이 묻어서 물에다가 세척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여름 겨울에 또 안 쓸 수 있어요. 아, 저 스노우 타이어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다행히 방향이 없어요.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얘는 방향이 없어서 조금 덜 따른 거는 앞에다가 끼우고 많이 따른 거는 뒤쪽에다가 끼우고 이러면 돼요. 타이어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올해까지는 얘를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너트가 스댕이네. 스댕 스댕이라 아주 좋아. 오케이. 자, 이제 줄이 저기까지 갈까? 이게 예, 여기까지 왔어요. 줄이 아까 그거 삐끄덕한 것도 찍혔어? 차 옆으로 삐끄덕한 거 저거 레거시 무너진 거 안 찍혔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찍힌 것 같아.
네, 이쪽은 약간 좀 들어 올려졌어. 됐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주 편안하구만. 오늘 또 이렇게 해서 6만원 버는 거야? 아이야, 이런. 자, 드디어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